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이수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이수로는 인도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 아이수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쓴지 3년에 그 모든 관객과 신불교의 단체를 베푸니 바사와 메데이 장수와 각도 익기종과 범객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흘 날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힘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두서 등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구원들에서 7일도 한탄치를 베풀세 백성 녹색 청색 비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석 기둥 은근히 메고 금강으로 만든 걸차로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단히 진설하고 금자로 마시게 하니 자네 시경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만들어 우주와 한이 없으면 마시는 것도 드무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자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 임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리도 아수로 왕국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덴내시 모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사달과 가르가서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리를 청하여 왕후의 밀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비따람을 무백성과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조금이나 크나 왕후 와스리가 내시에 지난 왕명을 쫓쫓기를 지나니 왕이 진노의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기를 하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필요와 범죄를 하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 왕에게 가까이 왕의 기색을 잡히면 나라 첫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데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지난 아우스레오 왕명을 쫓지 않냐니 귀를 들어 하면 어떻게 주찰고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화해 가되 왕후 와스디가 왕이기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우스레오 왕이 각도 방백과 무백성에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우스레오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분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치할 것인즉 오늘도 봐서 매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 그렇게 말하리니 멸치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왕이 만일 선이 이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봐서 매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력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처를 물러나고 모든 분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이 이긴지라. 왕이 무모한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리기를 남편의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장 그 후에 아이수로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소설을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해 아래다운 처녀들을 꽉이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래다운 처녀를 다 도성수사로 모아 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청결케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의에게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사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저는 대민자선이 기서의 정천이여 심의 천사여 야일이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누구 안내 살이 예루살렘의 수위도 안겨구냐와 백성을 살려갈 때에 모르드기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욕망 없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우리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제들이 도성수사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도 왕국을 이끌는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국에서 의뢰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도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도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과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기가 명하여 과하지 말라 했음이더라. 모르드기가 날마다 후궁 떠나 앞으로 왕이하며 에스더의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다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이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주필이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양품과 여자에게서 한 달은 물품을 쓰고 몸을 청결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고 후궁에서 왕궁을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수관하는 때시 사스가서의 추하에 속하고 왕실을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가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과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을 얻더라. 아수이로 왕의 7년 10월 곧 대베두레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으로 어쩌가 모든 친구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밀려갈 치우고 왔을 때 신하의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법을 따라 크게 상등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과지 아니하니 제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촘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이 내시 빅단과 대대서 두 사람이 아이수의 왕을 원하나여 모사의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관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관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삼 하므라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놓고 별려 모든 남편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무사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 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과했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과했더라. 하만이 모르드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놔두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관그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담이라고자 하더라. 아하수르의 왕 12년 총을 건 이산우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이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인 나라 각도 백성 중에 어떠저 가는데 그 품질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이기시던 조서를 내리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이를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에 드리리다. 왕이 반지를 사서 뼈위단이 떼져 곧 아각사람 한마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속이네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이 되신가 각도 방백과 각민족이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설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민족이 방은 들어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냐 이에 그 조설 역조를 붙여 왕이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자라 했고 이 명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쪽을 모든 민족의 선파에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조리 왕의 명을 받더라.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내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선 어지럽더라. 사장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단히 크게 애통하여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논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이와 내시가 나와 보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 자는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가 그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금시하는 내시 하락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구인 나라보라 하며 하락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에 있다는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단을 멸하리고 왕의 부귀 바치기란 어느 정확한 수위를 하다에게 말하고 또 유단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조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비어 알게 하고 또 제게 부탁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권하니 하다에게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꾸하며 에스가 하다에게 이르되는 모르드개에게 과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달거니와 물은 남냐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놈이여 왕의 그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꾸하며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는 있으니 모든 유단 중에 홀로 미나자 생각지 말라. 만일 참담하여 말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대로 말하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되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뱀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먹어 날 위해 금식하되 밤낮 사비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로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다해 보좌에 앉았다가 왕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심히 상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지라. 왕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의 그대의 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여 나라의 절반에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유기시던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되 에스더의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여 곧 돌아가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여 나라의 절반에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촌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지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서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배추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이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아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간에 스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상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거르대 왕후의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장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을 받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스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이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되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둘넷이 빗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모사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했다 하였는지 왕이 가로되 이 일을 향해 무슨 전교와 관장을 모르드개에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들어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 자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신이 과대 하만이 떠났었나이다. 왕이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종기하기를 기뻐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하기를 기뻐하신 자 나 위에 누구리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하시는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이 방백 중 가장 종기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종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옷을 입히고 말을 떼어서 승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발이를 왕이 종기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데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차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승룡길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되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에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례서 모든 친구에게 구하며 그 중 지혜론자가 그 안에 세례서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잊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백분 단체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 왕이 이 둘째 날의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되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돌아가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되 왕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성의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주인과 도력강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담당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의 왕이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되 감히 이런 일을 심정에 품자 누구며 그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왕이 와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로 들어가니라. 가만히 일어서서 왕의 에스더에게 생멸관이 있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안전 걸창기에 엎드릴 것을 왕이 걸레쳐가 궁동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 입에서 나오며 머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 보너가 왕이 아들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몰두기를 달고 다여 하만이 고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그런데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몰두기를 달고 잔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노가 거치니라. 8장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기는 자기가 어떻게 관계된 왕께 관으로 모르드기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그런 반지를 빼어 모르드기에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기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이 바라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헤아려 하여 한 악한 꾀를 자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해 그 물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을 절개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성의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사 아각사람 한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면하려고 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니까 아스로 왕이 왕의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조서에 내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떳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제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군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환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수위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기에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을 대천할세 각도의 문자와 강민족의 방언과 유다인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스로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자기 하니 저는 왕비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주말을 단자들아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죄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도의 백성중 세력을 가지고 죄를 치한다고 그 치사를 죽여 토록하고 지명하고 그 재산을 달지하게 하되 아스로 왕의 각도에서 아들을 고 12월 2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원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의 반파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앉으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주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모르드기가 푸르고 흰 조벌 입고 큰 금멸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데 그 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제를 삼으니 본토 백성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을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당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죄를 제하기를 바랐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야구자 하는 자를 죽이려니 모든 민자의 죄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성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기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기가 왕국에서 존경이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기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능력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음이라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위에사다와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이 대적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돌아간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니 또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 했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느라. 에스더가 대 왕이 말했으니 이기시거든 수산에 간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도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도성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가 깔리니라. 아달을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돌아가되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승리를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을 돌아가되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을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심해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간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심해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의 없는 골고기에 가는 자들이 아달을 14일로 등대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기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이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어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를 길을 한 길을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단체를 베풀고 즐기면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임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기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하무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유다인을 진미하기를 깨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죄를 지고 미라야 했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의 유다인을 헤아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열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유다인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계 이 두 날 연하여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다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피하지 않다 했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우스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자니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기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지금 금식을 부르지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였고 그 일이 적에 기록 되었더라. 10장 아수르 왕이 그 본토 바다 성들로 공을 받지 않았더라. 왕의 능이 모든 형제과 모르드기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디아 바사의 왕이 일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기가 아수르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귀하여 그 허단 형제에게 계엄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통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